재우고. 역시 술은 허해 보이는 건 아니 재우고 혼자 먹는. 아, 또 이거 육퇴 후에. 아 그러면 와 육퇴 후에는 아유 우리 치열이 나왔네. 치열이 내 친구 치열이 친구? 친구시라고요? 아 그럼요. 어 따뜻하겠다. 진짜 싸네. 아, 이런 거는 왜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야? 잠깐만 지금 홈쇼핑 보시는 거야? 저렇게 진지한 캐시미어, 걸로? 캐시미어 잘 갔나 전화도 못했네. 아니 어디를 가면 잘 가, 도착했다 뭐 이런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받는 거예요? 연락도 안 하고 짜증나. 진짜 화났다. 출장 갔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야. 아 이제 설마 받으시겠죠? 여보세요? 어? 식사하셨어요? 어? 누구세요? 맛있게 먹었어요. 네 어디십니까? 어 집이에요. 근데 왜 이렇게 싹 깔고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? 아버지 딸이 전화를 안 받아. 장인어른? 아버지 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결혼하고 한 3년을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았어요. 제가 막 모시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살면서 아버님이 저를 뭐 사위라는 개념보다 그냥 진짜 아들처럼 뭐 아버님과 뭐 형님 그 사이쯤? 어디다가? 어디 갔는데? 제주도 콘서트. 아 오늘이야? 예. 제주도가? 예 내일인데 오늘 먼저 갔어요. 이게 아니, 장인어른이 뭐, 아니라 아빠랑 아들이랑 통화하는 거 같아요. 차세 들려보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. 갈 일이야 뭐 얼마나 많아. 오면은 여기 뭐 토끼가 두 마리가 있는데 어? 자연스럽게 또 아빠 놀러오시라고 초대하시는군요.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축계 입고 다니지 마세요. 어머 저 저거 운동 나갈 때 쓰는 마스크를 하나 샀어.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다 가리는 거 너 뭔지 알겠지? 아, 그 내 것도 좀 사지. 내 거 투정은 어디서도 빠지지 않네요. 아니, 삶의 철학이 투정이. 알겠어요 아버지. 그래 애기들 잘 있지고? 아, 잘 있어요. 잘 자요. 그래 알았어. 네. 아, 근데 아버님도 너무 다정하시네요.